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감독님부터 오늘 경기에 대한 총평과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소감은 정말 오늘 준비 지금 이제 스프링 시즌 마지막까지 열심히 준비 잘해주고 정말 열심히 해준 선수단 모두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표현 하고 싶고요. 오늘 이길 수도 있었던 경기인데 이렇게 패배하게 돼서 너무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이제 마지막 경기나 이런 부분에서 제가 조금만 더 인지하고 조금만 더 잘했다면 이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게 돼가지고 너무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하지만 다음에 다시 이제 또 MSI 경기에서는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경기력으로 또 팬분들 즐겁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선수단에게 너무 고생했다고 좀 전해주고 싶습니다. 네, 다음 페이커 선수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제 경기 끝나고 나서는 이제 되게 아쉬움이 컸는데 저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었던 매치였던 것 같다고 생각해서 더 아쉬움이 좀 큰 것 같고요. 그래도 오늘 경기를 통해서 되게 많은 것들을 또 배워갔고 그리고 얻어갔기 때문에 되게 좋은 경기였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렇게 큰 무대에서 많은 팬분들 앞에서 또 상대팀과 좋은 경기를 했다는 게 그것만으로도 좀 만족스러운 하루였던 것 같고요. 네, 그동안 좀 우여곡절이 많아가지고 이번 시즌 좀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젠제한테 패배하긴 했지만 저희의 저력을 많이 보여준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좀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스프링 스플릿은 준우승으로 이제 마감을 하시게 되시면서 곧 MSI 청두에 출전하게 되시는데 그 MSI에 임하시는 각오 한마디씩도 부탁드릴게요. 이번에는 페이커 선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시즌 진행하면서 저희 팀 선수들끼리 되게 합도 잘 맞았고 특히나 플레이오프 진행하면서 되게 그런 좀 선수들 간의 시너지가 되게 잘 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MSI 때도 그런 부분 잘 이어나가서 많은 분들 앞에서 꼭 이번 MSI 오랜만에 한국팀에서 우승팀이 나올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감독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MSI에서는 똑같이 이번에도 저도 스프링을 통해서 되게 많이 배웠지만 조금 더 이제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은 보완해서 MSI 때는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경기력 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각 두 분 모두 한 마디씩 마지막으로 이제 하시고 싶은 말씀 한 마디씩 부탁드리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이번 시즌 목표가 우승이기도 했는데 그냥 저는 꾸준히 발전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래도 저희 팀이 계속해서 좀 나아지고 있는 모습 보여드린 경기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좀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 이제 조금 저희도 계속해서 달려나가고 있는데 잠깐 휴식 정비 시간을 좀 가지고 다음 MSI 때는 더 강해져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해주시는 팬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정말 이제 선수들 계속해서 달려왔는데 마지막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준 선수들에게 너무 고맙다는 표현 해주고 싶고 스태프들에게도 고맙다는 표현 하고 싶습니다. 이 이후에 이제 잠시 휴식했다가 MSI 있는데 그때는 조금이라도 더 팬분들 웃게 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